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 K입니다. 한 주간 상황 여러분들께 주식시장 브리핑 해드리는 주간 브리핑 6월 첫째 주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 60일 코스피입니다. 60일 돌파 시도가 나온 상황에서 이번 주는 6월 1일 날 방송도 한번 했었죠. 추가 상승을 과연 해낼 것이냐 아니면 60일의 저항을 받으면서 또 조정을 받을 것이냐. 상당히 중요한 날이다. 이번 주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미국 시장을 보기 전까지만 해도 좀이 정도면 뭐 적당하다. 그렇게 할수 있겠는데요. 코스닥은 60일까지 이격이 좀 있으니까 충분히 60일까지는 반등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반등하다가 60일인 거 보니까 어떻습니까? 상승폭 많이 반납한 그런 코스닥이고요. 코스피도 추가 상승하지 못하고 좀 주춤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외국인이 이번 주만 보면요, 매도는 1000억도 안 되고요, 매수는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1조 6천억 가까이 매수가 들어온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리고 주 초반에는 기관 외국인 쌍끌이도 들어오면서 60일 돌파 시도 나왔는데 그 이후에 기관이 배신을 딱 때리면서 죄송합니다. 매도를 좀 많이 하고 어저께는 좀사 들어왔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추가로 강하게 갈수 있다 그랬습니까? 어떻다 그랬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걔네들 생각은 메이저들 생각은 지금 미국 시장이 좀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과연 여기 저항을 한 번에 지금 한 3, 4일 상승했지 않습니까? 여기를 강하게 치고 갈 동력이 좀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퀘스천 마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가 들어오지 않은 부분은 좀 아쉽지만 외국인의 매도세가 확 줄었다는 부분은 그나마 조금 고무적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미국 시장 봐야 되겠죠. 미국 시장 보기 전에 우리나라 환율이 여기 밑으로 깨고 내려오면 좋다 그랬습니까? 어떻다 그랬습니까? 그렇습니다. 밑으로 1240원이 직전 고점 돌파 지점이라서 여기가 지지할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깨고 내려가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양호한 흐름 보여줬는데 다시 반등을 해주다가 또 밀리는 상당히 1240원권역은 지지권역의 역할을 한번더 확인할 수 있는 저번 주였죠. 자, 환율이 계속적으로 조금 더 조정받으면서 밑으로 쳐져야만 우리나라 상승하기가 더 좋다. 그 의견 계속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마무리된 미국 시장이 조금 아쉽게 끝났습니다만, 자, 이 또한 그렇게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내할 수 있을 정도의 일단 조정입니다. 자, 이렇게 3일, 이렇게 한 5일 연속적으로 올라왔는데, 뻥뻥뻥 더 치고 갈 가능성보다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좀더 높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자, 전전일은 이틀 가볍게 여기 양봉도 깨지 않는 이러한 모습으로 조정을 마무리돼야 좋다 그랬는데요. 빵! 치고 가길래, 예! 했는데요. 전일은 좀 쳐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주말인데요. 다우도 1%, 나스닥도 2.47%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만 여전히 아직까지는 감내할 수 있을 정도의 조정이니까 조정폭이 크지 않다 이거죠. 이렇게 조정을 크게 받으면 안 되는데 옆으로 그래도 그죠? 적절히 지켜야 될 선은 깨지 않으면서 조정을 받았으니 자 다행히도 우리나라 시장이 월요일 날 휴장입니다. 자 월요일 날 미국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반등 시도 나와주면 또 땡큐죠. 그죠? 이렇게 반등 시도 나와주면 우리나라 시장은 또 그만하게 미국 하락에 대한 여파를 크게 받지 않을 텐데 만약에 한번더 처지면요. 처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거는 변곡 구간입니다. 처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그죠? 자, 다우는 비교적 60일 인근이니까 어떨까 몰라도 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60일까지의 이격이 제법 있거든요. 자, 그래서 반등을 한번 해 줄지 아니면 한번더 처질지 상당히 중요한 변곡 구간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 한번 체크해 봤고요. 자, 우리나라 시장은 월요일 휴장 이후에 오롯이 미국 시장에 달렸다 그렇게 봐도 무방하겠죠. 미국이 양호하게 그래도 끌어당기면서 마무리 한다면 아침이라서 목이 좀안 좋네요. 죄송합니다. 미국이 양호하게 마무리 된다면 우리도 다시 한번 더 쌍끌이 들어오면서 이제 60일
요걸 돌파할 가능성이 조금 더 있다,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크게 밀리진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 미국 시장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우리나라 시장 상당히 저번 주에 뉴스도 많았고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이야기가 좀 많이 있어요. 댓글 잠깐만 한번 읽어보고요. 여기 왔고, 오일, 그러니까 러시아산 오일을 유럽이 90% 정도는 수입하지 않겠다라는 소식들 나오면서 그린 뉴딜, 신재생 쪽으로 상당히 또한번더 강세를 보였던 그런 상황이고요. 저번 주에 닥터 K가 저번 주가 아니죠. 6월 1일 날 말씀드리기를 현대 일렉트릭 같은 종목 잘 봐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야생 호랑이님이 죽인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는데, 여기 딱 보면 있어요. 그죠? 여기 보면 있고, 저번 방송에서도 있었는지 없었는지 나중에 한번 챙겨보면 돼요. 자, 그린 뉴딜 관련, 신재생 관련, 태양광, 이런 쪽이 한번 더, 뉴스 나오면서 강세 보였고요. 자, 2차 전지 쪽에는 LG화학 잘 봐라 그랬습니다. LG화학이 121도 돌파하는 시도 나오면서 상당히 양호한 반면에, 그죠? 그리고 SKC가 필름, 옛날에 우리 비디오 필름 있죠? 그죠? 그거 원래 SKC 거 아닙니까? 그죠? 그냥 이해하기 쉽게 필름 쪽 사업을 접는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2차 전지 쪽으로 더 포커싱 하겠다라는 소식 나오면서 4%대 강세를 보인 반면에 코스닥 쪽에 소재다는 조정을 좀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여전히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고요. 자, 삼성전기도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반등할 때 그냥 좀 끊고 놓은 게 좋겠다 그랬는데 잘못 가고 있죠. 전기전자가 우리나라 좀 돌아서야 되는데, 전기전자가 지금 상당히 약세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자동차도 어저께는 좀 주춤했고요. 자, 조선주가 다시 한번 더또 반등 시도해내는 그런 모습. 그리고 인천공항 이제 운항 부분에 대해서 규제, 그리고 백신 맞지 않은 사람이 들어왔을 때 격리하는 부분 없애겠다라고 하니까 면세점, 백화점, 그리고 섬유, 의복, 항공, 여행 이런 리오프닝 쪽이 어저께 상당히 강세를 보였다. 그리고 아스코 오늘 아마 개막하는 걸 알고 있는데요. 아스코 이슈 때문에 셀티넷 삼형제라든지 바이오,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바닥권에서 또 상당히 강하게 반등 시도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셀트리온 16만 원대 강한 저항인데 16만 저항을 돌파 시도하려는 시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의 루마티스 학회에서 상당히 램시마 SC에 대한 부분 호평을 받고 있다. 내년에 미국 수출길이 더잘 열릴 것이다. 이런 소식들을 나오면서 일단 셀트리온 삼형제도 바닥 대비해서 상당히 강하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정도 종목 전반적인 부분은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우크라이나 하나 빼먹었습니다. 건설 기계 쪽에 굴삭기 만드는 현대건설 기계도 여기 딱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관심 종목, 여러분들 뭐 카피하시려면 카피하셔가지고 여기 안에서 승부 걸어도 별 무리 없다. 닥터케이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급등 나가는 종목은 아예 들어가 있들 않아요. 그죠? 그나마 시총 어느 정도 되고 실적 되고 이런 종목들을 추리고 추려서 여기 안에서 집중적으로 여러분들 매매하셔도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외무차관이 한국 방문했다. 자, 그로 인해서 재건 부분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건설 기계 쪽에 현대건설 기계가 17% 상승하는 그런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 말고도 뭐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요. 가벼운 종목들은 닥터케이는 언급 안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독이 돼요. 자, 메타버스 조정 한 며칠 받았다가 또다시 강하게 반등하는 그런 모습. 자, 저번 주
업종별로는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해 하시는 종목 있으면 올려놓으시면 같이 또 한번 챙겨보도록 해요. 자, 그러면 저번 주에 좀 이슈가 됐던 종목 중에 먼저 가볍게 업종 대표주들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펴져 있는데요. 자, 기관 외국인 이전 상황보다는요, 외국인도 매수가 조금 들어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기관 외국인 쌍끌이가 한번 강하게 들어오면서 60일 권역인 6만 8천 원권을 강하게 돌파해야 7만 원, 7만 2천 원권 정도로 반등을 기대해 볼수 있을 텐데, 시스템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서버 디램이라든지 이런 수요가 급감할 것이다, 이런 소식도 나오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직까지 반도체에 대한 호재가 크게 없는 듯합니다. 자, 미국의 엔비디아나 이런 쪽도 보면 막 급등락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6만 8천 원권 강하게 돌파를 해내야만 삼성전자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다. 그러나 하단도 어느 정도는 틀어막혀 있지 않을까. 6만 5천 원권 여기 하단을 깨고 내려간다면 다른 종목도 무사하지 못한다. 자, 그렇다면 시장이 워낙 며칠 올라서 그렇지 미국이 그죠? 아직까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고 연속적으로 0.5% 금리 인상 이후에 금리 인상 잠깐 중단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소식도 나오면서 뇌피셜이긴 합니다만 시장도 반등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여전히 변동성 확대되어 있는 시장이니까 조심해야 될 필요성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자, 하이닉스가 더 지지부진하죠. 그죠? 자, 삼성전자는 그래도 가전이라도 있지만 오롯이 SK 하이닉스는 반도체이니까 반도체 경기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죠. 저점 깨고 난 이후에 좀처럼 강하게 돌파해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20일 밑에 쳐져 있으니 20일 돌파 시도가 중요하고 20일 돌파한다 하더라도 11만 5천 원권 강력한 저항이니까요. 자, 삼성전자에 조금 더 관심 가지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렸고 주가는 그렇게 화답하듯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전기전자가 빨리 돌아서야 돼요. 자, LG전자도 20일 밑. 자, LG이노텍은 연기금에서 비중을 더 확대해서 이제 10% 비중을 채웠다. 그런 공시들 나오고 있습니다. 자, 토막 상식으로 하나 알아두면 좋을 게, 5% 지분을 가지고 있는, 단체나 개인은요, 1% 이상, 지분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공시를 해야 되는데요. 10%를 넘어서면요, 변동이 있으면 무조건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꺼려 한다. 라는 게 정설인데, 그러든 말든, LG이노텍, 사 들어가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줬다 할수 있겠죠. 10% 비중까지 확대되어 있는 이노텍, LG이노텍.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애플 전장 카메라 탑재 소식 나오면서 단기 하락하던 추세 돌려내면서 상승 추세 완전 전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조금 부담스럽긴 한 권역인데 신고가 인근이니까 발 빠르게 잘할수 있는 분은 그죠? 60일을 지지하고 있으니까 적당히 뭐 들어가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자, 지금 들어가는 건좀 부담스럽고요. 자, 밑에 좀 처지면 36만 5천 원 그리고 35만 3천 원 여기 권역은 그래도 지지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슬쩍 일부 물량은 분할 매수에 들어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외국인이 집중 매수해 주고 있습니다. 기관은 저번 주에 좀 매도를 했고요. 자, 삼성전기 저점을 이탈하니까 반등을 해도 여기 가면 내려올 것이다. 그죠? 20일 인근에서 적당히 그분이 15만 천 원인가 단가였으니까 반등할 때 적당히 끊고 넣어 놓은 게 어떨까?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어떻게 됐습니까? 밑으로 처집니다. 자, 이러한 전망들이 확률을 여러분들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은 확률을 카운팅하고 계시겠죠? 자, 그러한 부분은 좋지 않게 말씀드렸다면, 괜찮게 말씀드렸던 부분, 아까 모두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현대일렉트릭과 같은 종목은 여기 지지권이니까 상승 추세에서 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만, 여기 탄탄하게 지지하니까
이런 종목들을 잘 봐라 그랬는데요. 날라갑니다. 10%. 그죠? 자, 이것이 추세입니다. 추세. 여기에서는 이야기를 안 해요. 이런 데서는 이야기를 잘안 합니다. 왜냐하면 추세에 아직까지 완전 전환을 못 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돌아서죠. 그죠? 이렇게 돌아서고 나면 관심 가져볼 필요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상당히 현대일렉트릭에 대한 의견은 적중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네이버 카카오도 이제는 한번 관심 정도는 가져볼 필요 있다. 뭐 폭락하나요? 네이버 카카오 폭락하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네이버도 20일 돌파했으니까 이제 관심만 가져볼 필요 있다. 그러나 뭐 강하게 뻥뻥뻥 간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고 60일 인근까지 갔다가 조정 좀 받고 20일 안 깨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 정도 횡보는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20일 인근 돌파했으니까 이제 한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한 이후에 20일은 잘 지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자, 셀트리온. 셀트리온도 이제 60일 인근까지 강하게 반등을 해낸 상황입니다. 조정 다운 조정 받지 않고 잘 반등을 하고 있으니 워낙 하락폭이 좀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아스코라든지 최근에 바이오 쪽에 대한 이슈가 좀 있어서입니까? 제법 강하게 저점 대비해서 반등해줬고요. 이제 60일 권역을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느냐. 17만 원 저항이겠습니다만 여기를 뻥하고 뚫느냐 아니면 미국 시장 안 좋아짐으로 해서 같이 조정을 좀 받느냐.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조정을 받을 때 15만 4천 원권 돌파한 20일은 지켜내야 되는데 음봉으로 이렇게 크게 무너지지 않아야 된다. 만약에 음봉으로 이렇게 크게 무너진다면 저점에서 잘 매수한 분은요. 반드시 차익 실현 일부 하시길 전 권유드리겠습니다. 그 전략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완전 상승 추세가 아니기 때문에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마찬가지고요. 셀트리온 제약 마찬가지입니다. 세 종목 중에서는 셀트리온 제약이 가장 좀 약세 흐름이고요. 자, 여기 위를 강하게 뚫어내고 조정받는 17만원권 이상을 돌파했다가 조정받는 권역에 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관심 있게 본다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자, 조정 다운 조정 받지도 않고 자꾸 위로 뚫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모더나 CMO에 이어서 원료 의약품 생산에서 무균 충전, 그다음에 라벨링 등등 패키징 등 모든 서비스를 한 번에 할수 있도록 확충해 나가겠다. 설비 그런 소식들 들려오고 있고요. 미국의 그린 라이트라는 회사와 코로나 19 백신 원료 의약품 위탁 생산 계약 지금 체결 예정에 있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모양이 괜찮아요. 괜찮다는 종목들은 잘 한번 관심 가져보십시오. 뚫으면 지금 거의 다 뚫었거든요. 자, 뚫으면 같이 따라가도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쳐져도 일부 분할 매수 시작해도 돼요. 야, 그러면 말이 올라가도 사도 되고 내려가도 사도 된다. 그만큼 좀 탄탄하다 이겁니다. 기관 외국인 수급이 아주 탄탄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연기금 쓸어 담아요. 그죠? 원래 닥터 K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뭐 때문에 안 좋아하는지는 아실 겁니다. 닥터 K는 그죠? 도덕성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이제 시간이 좀 됐으니까 각설하고요. 자, 하락하는 추세를 240일 하나 빼고 다 돌려냈기 때문에 여기를 한 번에 무너뜨릴 확률은 시장에 엄청난 악재 내지는 개별적인 악재가 없으면 여긴 지킬 가능성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받아도 여기서 조정받고 난 이후에 매수 포인트 양봉 서면 분할 매수 가능하다 말씀드렸고 이렇게 돌파하면요. 더 좋은 겁니다. 사실 바닥 대비해서 좀 많이 올라와서 그렇습니다만 분할 매수 대응하면요. 하락 추세를 다 돌려낸다는 것이니까 1차 매수. 그리고 조정받고 그죠? 다시 반등할 때 2차 매수. 좀더 쳐져도 3차 매수하면 단가가 여기기 때문에 반등 한번 넣을 때 여러분들 큰 낭패 볼 확률보다는 적절히 잘, 물량 채워가면서, 충분히 잘 대응할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수급도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여전히 관심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주가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나오다가 반등을 또좀 강하게 천리를 해줬습니다. 현대중공업 5.86% 강하게 반등합니다. 와, 자, 여기를 60일 돌파한다면 또 양호해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현대미포조선 잘 보자 그랬습니다. 현대미포조선도 뭐 적당한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추세는 여기가 더 좋아요. 자, 여기 저항을 한 방에 뛰어넘습니다. 6% 인근으로 강하게 돌파했기 때문에 밑으로 쳐져도 어떻게 된다? 잘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양봉이 나올 때 1차 매수, 양봉이 이렇게 돌파하는, 저항을 돌파하는 양봉이 나올 때 1차 매수 좀 조정받았고, 추가로 전고점 돌파 시도 나올 때 2차 매수 이렇게 가능한 겁니다. 조금 더 쳐져도 여기만 지켜내면 반등할 때 2차 매수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자, 조선주도, 아, 현대미포 조선 관심 있게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수급이 최근에 괜찮지 않습니까? 연기금 계속 사들어와요. 그죠? 그와 반면에 별로 언급 안 하는 종목들도 한번 봅시다. 그러면 현 대우조선해양 별로지 않습니까? 반등을 했었어도. 삼성중공업 어떠냐 저번주에 물어보셨는데 뭐 연속적으로 좀 올라오긴 올라왔습니다. 자, 일단은 저항을 다 돌파해냈으니 삼성중공업도 이제 제법 괜찮은 모양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대형 우량주 위주로 여러분들께 의견 제시를 많이 하는 닥터케이 입장에서는 현대미포조선에 좀더 관심 가져보자 그렇게 여전히 의견 그렇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전지 쪽에서는 LG화학, 여러분들께 관심 권역에서 잘 보자 말씀드린 이후에 120일 인근에서 돌파 시도 나오다가 한번 휘청했습니다만 그대로 끌어당기는 시도 나옵니다. LG화학 기관 매수 그리고 연기금 계속 강하게 매수해 들어오고 있으니 양호하게 지금 가고 있다. 자,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만약에 뚫고 올라가면요 1차 매수 그리고 약간 조정받아도 한 번에 안 죽을 거기 때문에 2차 매수 이렇게 가능하다. 쳐져도 시장 상황 봐서 시장이 너무 크게 밀리거나 하면 조금 더 봐야 될 필요 있습니다만 하루 이틀 밑으로 쳐져도 여기 권역에 오면 이제 1차 매수 충분히 가능한 그런 흐름이다. LG화학 관심 있게 보시라. 여전히 의견 그렇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LG화학은 고려아연과 전구체 제가 좀 외웠는데요. 니켈, 크롬, 망간, 그죠? 에나멜 이런 쪽과 함께 전구체, 쪽으로 같이 합작사 설립하겠다. 양극재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LG화학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을 분사시키면서 실망을 좀 줬습니다만 석유화학 부분에 대한 부분도 메리트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원유가 많이 올랐으니까요. 마진이 좀더 나올 수 있는 상황이죠. 게다가 2차전지 소재단 쪽으로 더 사업 강화하겠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최근에 바닥권에서 이제 탈피하려는 그런 모습 나오고 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20일, 60일 돌파해냈으니 별 무리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별 무리 없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조정 좀 받는다면 42만 원권대 정도 내려오면 분할 매수 가능한 권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목표가 대폭 하향 발표가 나온 그죠? 삼성 SDI는 힘없이 밀리는 모습이고요. SK 이노베이션 120일 돌파 시도 나오면서 강하게 반등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SK 이노베이션도 석유화학 쪽 있으니까요. 그죠? 그 부분 때문에라도 그리고 2차전지 섹터 중에 못 간, 그죠? 메이커 중에 하나니까 좀 같이 반등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상당히 강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기금 들어오고요. 수급을 잘 봐야 됩니다. 수급. 자, SKC도,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필름 사업 부분 매각한다 소식 나오면서 완전히 돌파, 240일 돌파해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앞전 분석과 맥을 같이 해본다면 어저께 따라갈 수 있었을 것 같습니까? 따라가면 안 됐었을 것 같습니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권역입니다. 그죠? 자, 처질 때 너무 강하게만 조정받지 않으면
분할 매수 동참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와 반면에, LNF 반등 시도 넣다가 전일 좀 강하게 밀리는 모습이고요. 자, 이렇게 되면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이거든요. 일단 20일은 지키고 있습니다만 20일에서 강한 반등을 해냈음에도 휘청거리죠. 자, 기관 외국인 던집니다. 그러니까 LNF는 좀 차익 실현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기관 외국인이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강하게 들이대지 마시기를 권유드립니다. 20일 깨지면 60일까지도 더 처질 수 있으니 한 단계 더 조금 더 처지고 난 다음에 상황을 한번 더 지켜보자. 그렇게 의견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BM은 전고점 인근까지 그래도 양호하게 반등한 상황. 자, 보면요. 에코프로 BM은 조정을 많이 받고 다시 반등하는 그런 상황. LNF는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왜좀더 기관 외국인 차익 물량이 기관이 여기도 많이 나왔죠. 물량이 더 많이 나온지 이해가 된다. 1번 눌러 이해야. 그것보다는 LNF는 죄송합니다. 에코프로 BM은 그래도 전일은 그렇습니다만 최근에 매수세가 좀 동반되면서 그죠? 60일 인근에서 반등을 잡 해내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업 분석을 어느 정도 해놓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이 추세라든지 지금 현재 주가가 어디에 위치해 있냐에 따라 움직임이 달라집니다. 그런 부분들 잘 간파한다면 투자에 성공할 확률이 높겠죠. LNF는 확연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고점 부위에서 좀 부담감 가진다 이겁니다. 그죠? 자, 천보는 별로 좋게 이야기를 안 했죠. 위에 가 있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좋게 이야기 안 했다? 이렇게 상승 추세 전환 못하고 실패하니까 위에 저항해서 자꾸 튕겨내려 오지 않습니까? 여전히 좀 별로의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천보는 현재 별로의 모습입니다. 대주전자지래도 썩 좋게 이야기 하진 않았습니다. 강하게 돌파했으면 그죠? 적당히 조정받고 강하게 상승하는지 여부 봐라 했는데 비실비실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은 2차전지가 강세를 보이면서도 소재단에 있는 그 부분이 코스닥 위치하고도 연관돼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코스닥이 그죠? 보시면 60일 저항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차전지 소재단에 있는 코스닥 종목들은 비교적 지금 강하게 치고 가기보다는 조정을 좀 받는 그런 국면. 그와 반면에 코스피는 그래도 60일을 돌파하려는 시도가 자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메이커들 그동안에 비교적 다시 한번 더 체크해 보자면 LG 에너지 솔루션은 양호합니다만 LG화학도 바닥권에서 탈피하려는 정도. 그죠? 그리고 SK 이노베이션도 바닥권에서 탈피하려는 정도로 주가의 흐름이 크게 무리가 없는 상황이니까 2차전지 소재단보다는 메이커 쪽으로 좀더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 같다. 기관 외국인 그렇게 판단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인천공항 규제 다 해제한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신세계도 3%대 야 240일 돌파 시도 나오거든요. 그죠? 저 관심 가져볼 필요 있습니다. 물론 주가의 측면에서 보면 여기 틀어막혀 있던 여기 27만 원권 여기 틀어막혀 있던 여기는 아직까지 돌파를 못했습니다만 이평선 일단 돌파를 다 해냈습니다. 그렇다면 잘 이렇게 탄탄하게 다져놓는 상황만 확인한다면 시장 상황이 양호하다. 그러면 적당히 26만 원권에서는 매수 통참해도 된다. 자, 닥터K가 중장기는 뭐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여기 인근부터 중장기는 신세계다 그랬거든요. 여기 있습니까? 밑으로 박살났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사면 된다 그랬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들 계산해서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결국 적당한 위치에 있습니다. 올라가면요. 수익 그냥 나는 거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신세계도 이 보십시오. 기관에 쌍끌이 들어온 거 보십시오. 연기금 그냥 싹쓸이 하거든요. 수급과 추세다. 늘 강조합니다만 수급과 추세예요. 자, 딴 거는 패스하고요. 자, 현대백화점도 돌려냅니다. 그죠? 잘 지켜보자 그랬죠? 자, 백화점, 면세점 이런 쪽이 이제 여행 많이 들어오고
쇼핑 목말라 있지 않습니까? 영화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 지금 뭐 범죄도시 2가 얼마를 찍었는지 몰라도 600만 원 넘은 건 제가 체크를 했었는데 개봉하는 날 닥터K도 보러 갔거든요. 왜? 사람들의 욕구가 억눌려 있던 부분이 그죠? 반발해서 이렇게 나오기 마련이니까 쇼핑이라든지 중국에서 이제 관광객들 만약에 많이 유입된다든지 그죠? 아시아권에서 우리나라로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된다면 그죠? 이런 실적은 더 좋아지기가 명약관화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현대백화점도 양호하게 돌려내는 모습입니다. 이때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기관에 쌍끌이 막 들어오고 연기금 들어오죠. 롯데쇼핑도 말은 많았습니다만 뭐가 말이 많은가 하면요. 부산에 광복점 있습니다. 롯데백화점. 그 바로 옆인 걸로 알고 있는데 위락시설 만들기로 돼 있는데 롯데가 배짱을 튕겼어. 15년인가 지금 딜레이 시키고 있는데 그래서 부산시에서 그럼 영업 임시허가를 내놓은 상황이거든요. 그거 6월 1일부터 중단하겠다. 이제 안 해주겠다 이러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지 뭐 2023년 이내로 뭐 완공하겠다라고 제가 얼핏 뉴스를 본 것 같은데요. 그 소식 때문입니까? 뭐 8% 강하게 돌파합니다. 자, 그래서 리오프닝 쪽으로 이제 인천공항 규제 다 해제한다 이런 소식들 때문에 면세점 그리고 백화점 이런 쪽 유통 쪽 이런 쪽이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연기금 보니까 그냥 싹소리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 외국인들 슬쩍 들어옵니다. 자, 항공주는요. 대한항공은 아직까지 틀어막혀 있고요. 아시아나 항공도 아직까지 좀 틀어막혀 있습니다. 뭐 저가 항공들은 크게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 여행주도 아직까지 틀어막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행이라든지 항공보다는 강원랜드는 돌려냈습니다. 현재 양호합니다. 자, 파라다이스도 돌려내리는 시도 나옵니다. 카지노 면세점 호텔 이런 데 카지노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여행이라든지 항공에 대한 부분보다는 와서 돈 더 많이 쓸 수 있는 그죠? 그런 쪽이 좀 더 포커싱 하는 것 같다. 시장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건설 기계 쪽 재건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 때문에 굴착기 관련되어 있는 현대건설 기계가 한 방에 그냥 그죠? 전이 상당히 강세 보였다.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 22%까지 가다가 밀렸습니다만 여기 밀리는 자리도 안 봐요. 여러분들 여기가 딱 밀리는 자리 여기 가니까 이거 뭐가 있습니까? 5만원권 갔다 강하게 밀리는 자리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수돕하는 거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때 보니까 기관이 또 기관이 강하게 들어오고 연기금 계속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예전에 이런 패턴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죠? 신세계가 이런 패턴 이후에 이렇게 막 날아갔거든요. 자, 240일 하나 빼고 다 돌파해낸 이런 부분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지지권에서 매수, 240일 저항에서 매도. 그거 반복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 충분히 관심 가져볼 수 있는 권력이었고, 빵!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자, simple is the best. 라고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간단한 기법인 것 같죠? 그러나 손흥민 선수 참 아시아권에서도 최초로 그죠? 득점왕에 올랐는데 그 아버지가 상당히 교육 철학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뭔가 하면요. 기본기에 충실하라를 아주 강조를 했답니다.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슛도 못 때리겠답니다. 본인 스스로도 축구 선수로 활약했었다고 알고 있고 지금도 그죠? 그런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형제가 다 일단 축구 선수입니다. 그죠? 형은 은퇴하고 이제 그 센터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드리블이라든지 패싱이라든지 볼 트래핑이라든지 이런 거 위주로 기본기만 진짜 오랜 기간 동안 시켰답니다. 슛을
안 가르쳐 줬답니다. 아직까지 슛 하면 안 돼. 닥터 K도 뭐 저점에 완전 바닥권에서 매수하는 기법 이런 거다 있겠습니다만 왜 강조를 안 하는가 하면요. 지금 말씀드렸던 기법들은 귀에 딱지가 않을 겁니다. 그죠? 귀에 딱지가 않을 겁니다. 이제 만약에 못 샀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이렇게 돌려내는 시도 넣으면 완전 상승 추세 초입이니까 이런 구간에서 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240일 하나 정도 남겨놓고 나다 이평선 돌려냈을 때부터는 해도 된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죠? 그 대신 저항권에서 매도, 지지권에서 매수, 이거 반복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아주 쉬운 기법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들 것으로 한번 취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때 수급 상황 보고, 연기금이 들어온다. 그러면 게임 오버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한 주간 주요 업종 대표주들, 그리고 이슈 있었던 종목들 한번 체크해보는 주간 브리핑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습니다. 한 가지 좀 아쉽긴 해요. 주간 브리핑 방송을 올리면요. 조회수가 뭐 50조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은 방송을 하고 싶지 않았는데, 본능에 이끌리다시피 방송을 켜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제가 주식 자체를 너무 사랑하고 집중하고 있는 분야니까, 마음속에 조금 삐져 있었습니다만, 다시 방송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 방송 내용이 과연 여러분들 50조에밖에 클릭을 하지 못할 내용이다 생각하십니까? 전 아니다 생각합니다. 자, 좋아요, 구독, 모든 알림 설정 해놓으시고, 방송 차근차근 한번 보고, 그만두지 마시고, 몇번몇번 돌려보시면, 볼 때마다 새로운 내용 있을 것이다. 자신합니다. 닥터 K였습니다.